1928년 5월 원산교구의 덕원 의원이 문을 열면서 한국 가톨릭 의료는 무료 진료소에서 한 단계 도약한 의원 시대로 진입한다. 의원 시대 개막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의료 활동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신의주 성모병원과 인천 해상의원, 안주 성모병원, 연길 지역 의원 등이 잇따라 개원하며 가톨릭 의원들은 뛰어난 의술과 빈민 자선 진료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각 수도회가 파견한 선진 서양 의술을 익힌 수도자와 평신도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1930년을 전후해 교회 내 의료기관의 규모와 범위는 확장됐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는 여전히 미흡했다. 한편 교회는 자선 의료를 통한 전교회 효과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직접적인 유아 영세 또는 성인 영세를 제외하더라도 수녀들에게서 직접 치료를 받았든지 또는 그것을 목격하였든지 간에 수녀들의 사랑의 행위가 예기치 않았던 개종들의 출발점이었을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의 국립병원 대한의원을 비롯해 일제통치 후 일본이 세운 구호병원들이 전국 각지에 수십 개가 생겨났고 관립병원들도 계속 늘어났다. 개신교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병원 건립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국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 의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선을 통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네, 시약소에서부터 의원 그리고 병원의 필요성까지 대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일단 무료 진료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가톨릭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과학적인 시술이 아니고 복음화 그리고 복음화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실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기준으로 그죠? 병자를 방문했는가, 갇힌 자를 위로했는가, 그죠? 억눌린 자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옛날 선교사들 그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거죠. 병자를 통한 현존이 보였기 때문에. 불랑주교님께서 저희 수도회를 초청해 주기 앞서서 명동 성당을 우리 한양 땅에서 가장 높은 종현 언덕에 네. 세우시기를 계획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불랑주교님의 이 선교 방침이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동 대성당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충분한 은사를 받고 나와서 이 말씀을 사는 수도회가 바로 뒤에 있고요. 이 말씀을 살고 이것이 삶의 봉사로 실천할 수 있는 고아원과 시약소를 함께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사회에서 정말 카톨릭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굉장한 기획력이 있으셨던 주교님 같으셨어요. 초창기 이런 의료활동 또 선교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바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은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의료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복음 선교에 아주 직결되는 하나의 네.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수도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도와주셨으나 어떤 체계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병원 설립의 욕구는 더 커져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한 의료 체계가 수도원에서 교회로 넘어가고 교회에서 사실 그 책임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근대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듯이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제 많은 의료 병원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자선적인 의미의 그런 의료 체계보다는 좀 더 우리 신자들도 체계화된 의료 체계를 원하는 때가 온 거겠죠. 예, 정말 시대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초세기 당시 이제 가톨릭의 그 치유에 대한 개념이 좀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배 아프면 성수물 먹는 분들 계셨거든요. 아, 머리 아프면은 우리 할머니가 성수물 이렇게 적셔줬어요. 아, 막이 나가라고. 네. 왜냐면은 가톨릭 신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픈 거는 마귀의 장난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학이 근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천주교가 처음에는 이 근대 과학을 좀 배척했는데 점점점 요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는 일제 당국이 예전처럼 그런 그냥 초보적인 의료 시술을 마저도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시약소에 자꾸 경찰들 찾아와가지고 네네. 면허증 보여줘라, 자격증 보여주라 네네.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가톨릭 내에서도 의료 사업을 하면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의학 지식을 갖춘 요원들이 하는 시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서울교구에서 그거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게 성모병원이라는 이 설립운동의 모태가 되는 걸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많은 선교 활동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말씀씩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냥 이렇게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초창기 수녀님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수녀님들이 정말 이 낯선 땅에 오셔서 당신들이 어떠한 선교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체득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안에서 정말 몸으로 쓴 사랑의 역사였고 또 그렇게 신자분들에게 다가갔던 수녀님들이 곧 교회였거든요. 그런 수녀님들의 모습이 바로 또 교회와 굉장히 신자들 간의 어떤 이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친밀감을 이루었던 친밀감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시대가 또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역사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교회와 신자들과의 이런 친밀함도 사실은 많이 소원해진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도 저희 수녀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굉장히 고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지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또 의료 선교했던 분들이 그런데 그 행간사에 뭘 느끼냐면은 그분들이 이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느꼈고 네. 또 기쁨이 그 환자들에게 전해졌구나 그 생각이 이 단순히 병이 나았고 네. 좋은 시술을 받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진짜 이게 복음의 기쁨이 기쁨이 이렇게 전해졌구나 그거를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도 바로 이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세상에다 찾아줄까 그리고 이런 잃어버린 기쁨의 직접적인 징표가 질병으로 나타나니까 그래 더 큰 차원의 어떤 비전을 이런 역사를 정립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나 의료진들을 데리고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의료 선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참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느끼는 손길들 물론 먹고 자기네들에게 구호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 의료 선교는 굉장히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아마도 우리 조선시대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호를 받았던 것보다도 의료 선교의 그 영향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선교의 좋은 본보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가톨릭의 의료의 역사가 초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또 아울러 처음에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듣고 있지만은 가톨릭 의료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거지만은 듣고 보느라니까는 이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같은 역사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야, 벌써 3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가톨릭 의료 역사가 수도회 진출과 더불어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확대되어 나갔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가톨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성모병원 개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조선인들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 다 어느 정도의 명사들은 나이부터였으니까. 네. 가톨릭 외부에서 계속해서 의사를 찾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도 맡겨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찬조 출연으로 무라카미 의사 다 모여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정말 이렇게 하느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네.